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의 신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신엄마는 처음이 아니었고, 내가 이제 강할리 이사하고 어떤 불교사를 갔는데, 어떻게 나하고 이제 연이 맞아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제 친정엄마가 일찍 한 30년 전에 가다 보니까 엄마 이제 그리움이 있었던 모양인 건데, 어느 날 이제 엄마 하니까 어이야! 경상도 말로 어이야! 소리에 그때부터 이제 한 13년을 이제 가까이. 그런데 그 뒤에부터는 연락도 안 되고 소식도 없고 하길래, 몇 달 전에 결국은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이제 제3자한테 들었는데, 그 뒤부터 내가 찾지를 안 했는데 돈을 안 따졌어요. 심지어 뭐 자기 노령연금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보내줄 정도도 예, 그래 하셨는데, 친정엄마 같은 분이라서 항상 우리 천수보살 시집가면 다 따라다니면서 혼수용품 다 준비해줄게 할 정도였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연가 술 먹으면 뭘 먹지를 못하니까 오만 죽을 다 해갖고 엎어버리면 엎어버린데 또 가지고 먹이고 다니면서 할 정도는 어느 친엄마라 그래 못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도 신의 자식의 서위가 있지만 항상 애들한테도 정직해봐. 욕심내지 마라. 정확하게 가라. 너도 신의 자식을 보면 부모다운 부모를 해라. 나이 따지지 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교훈을 줄 수 있던 부분도 이분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의 제자의 길을 가시고 있는 우리 애동 제자분들이죠. 그분들에게 한 말씀. 첫째는 인간이 돼야 신이, 전밥신이 오는 거고, 아까도 내가 말하다시피 돈만 있으면 제분 다 채져요. 이구지구를 됐든 돈만 주면 만물상 가서 옷 다 입어요. 근데 마음의 예절, 스스로 배우는 게 아니고 선품에서 나온다는 거를 참 모르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요. 그걸 한번 물어봐요. 본인 신명들한테. 그러면 공수가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 그 신의 부모 마음을 알 거란 말이야. 본인도 신의 제자 안 놓는다고 할 수 없고, 이 세계에 오랫동안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일반인이 갔던 인생, 신의 제자의 또 다른 자세와 그런 또 부분에 대한 또 자세, 180도가 틀린 만큼 욕심내지 마라. 신명이 이름을 주고 명기를 주고 명예가 줄 때나 10년을 주고 10년을 굶긴단 말이 있어요. 그것만 안다면 훌륭한 제자들이 많을 겁니다.